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 DJ 임지웅입니다. 요즘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더욱더 생각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저희가 그만큼 더욱더 알차고 따뜻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신현정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 공간을 지금 처음 들어와 봤는데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이에요. 원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요? 네, 여기는 인터뷰 존인데요. 면접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나 간식은 물론이고 스마일 게이트에 대한 소개, 인재상과 같은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면접자들을 위한 또 배려가 가득 차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소화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법인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엔터테인먼트 법인은 세계 1위 온라인 FPS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의 IP 개발, 관리와 함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커스 온 유 등의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파이어, 크파라고 하면 저도 알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특히 더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사실 그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면 추안위의 부어시엔이라고 해서 중국의 국민 게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예. FPS 동접자 세계 1위, 최대 동접자 800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인에게 그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잘 몰라도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회사다라고 하면 쩐빵이라고 할 만큼 네,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이 대륙의 인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게임을 또 개발을 하셨고 뭐 이 밖에도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최근에는 연애 어드벤처 VR 게임인 포커스 온 유를 런칭해서 기존의 VR 게임과는 차별화되는 스토리,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콘솔용 게임으로 크로스파이어 X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메가포트는 얼마 전에 런칭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에픽세븐의 성공적인 런칭과 글로벌 퍼블리싱을 통해서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법인으로 게임의 유통과 로컬라이제이션, CS 운영,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법인이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메가포트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초로 e스포츠 관련 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스마일 게이트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e스포츠 리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e스포츠 팀은 해외에서 e스포츠를 진행하고 게임 플랫폼 공급을 통해서 한국 게임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서 네. 한국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모든 대륙에서 대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까부터 뭐 세계 1위 FPS 게임, 또 국내 최초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막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공고를 보면 채용 포지션이 정말 다양하고 많던데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채용 포지션이 항상 많은 편인데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게임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나 기술 지원에 필요한 서버나 보안 담당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네. 게임을 풍부하게 해줄 사운드나 영상 제작 담당을 채용하기도 하고 네. 저와 같은 인사 지원 부서 담당자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메가포트에서는 사업을 기획해 줄 사업 PM, 전략기획,
정보 분석 담당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게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말씀대로 다양한 직군이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그만큼 전문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와 메가포트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하시면서 알기 쉽게 일반 회사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회사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본인이 근로시간을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고요. 네네. 복장의 규정이 없어서 본인의 개성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막 그러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반팔티 반바지 오, 네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네. 겨울에 막 옷 막 다 껴입고 이렇게 잠옷 입고 와도 되나요? 네네. 아, 잠옷 쓴 사람. 아무튼 자유로운 분위기.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또 책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피규어나 인형 등을 놓아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경력 입사자로서 저도 입사해서 가장 놀랐던 게 회사에서 게임이 가능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실화입니까? 네, 그 물론 근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가능한 일이지만 업무 종료 후에 본인의 자리에서 게임을 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많은 우리 지원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설마 게임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스마일게이트에 이제 처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예쁜 공간들, 또 다양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 스마일게이트는 직원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힐링룸, 라운지, 운동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요. 특히 구내식당의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밥이 맛있어야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밥까지 맛있군요. 공간 외에 그러면 또 뭐 자랑하실 게 있을까요? 자랑하는 타입입니다. 네. 네. 그 저희 법인만의 자랑은 E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나 생산성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거나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회사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또 마음, 이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저도 좀 마음 힐링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저희 구성원이 되셔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름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뉴스가 많은데요. 스마일 게이트에는 가족 친화, 또 모성 보호 관련 복지가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원래 저랑 함께 동료 한 분이 같이 출연해 주실 계획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분께서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자리에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일단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스마일게이트 2012년에 입사해서 현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정말 많이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좀 얼굴이 많이 부은 상태라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 찾아뵙게 됐네요. 아, 지금 출산을 코앞에 두고 계셔서 일단은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빰빰빰빰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거의 임신 막달인데요. 임신 기간 동안 단축 근무를 해서 현재의 상태는 뭐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막달까지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는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휴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후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잊을 뻔했는데 저희 회사 내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서 복직하고 나서는 꼭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그 실제로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그러면은 이 모성복지 외에 또 뭐 7년간 이제 지내시면서 느낀 좋은 점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스마일게이트에 다니는 동안은 맘만 먹으면 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셔틀버스 타고 출근하고 저희 출근해서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은 또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거의 돈을 쓸 일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뭐 오후에 좀 졸리거나 할 때는 라운지에서 커피나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완벽한 돈 모으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 예. 제가 결혼하면서 직구할 때도 사내대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좀 생각해보니까 제 재정 상황에 회사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야, 회사가 우리 김지영 과장님을 거의 뭐 먹여 살리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전화 연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복귀하시면 꼭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벌써 우리 방송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쉽지만 예, 보내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우리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또 메가포트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꿀팁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게임을 좋아하고 덕업일치에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지원해주신 분은 회사 관심도 있어서 가점을 드릴 테니까 꼭 면접 오셔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등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시죠? 네. 예, 여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 라디오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둘 셋 안녕!